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4월의 통계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탑10입니다. 4월의 국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1만 4,409대로 전월 대비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4% 증가했습니다. 그랜저는 계속해서 왕좌를 이어갔고 소나타의 경우 기존 소나타 뉴라이즈의 재고 물량 2,825대, 초기 품질 문제로 출고가 늦어졌던 8세대 신형 소나타 4,874대로 합계 7,699대를 기록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증산이 이뤄지면서 산타페를 236대 차이로 제치고 3개월 연속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동안 2위를 유지하던 산타페는 5월 연식 변경을 대비한 생산량 감소로 인해 4위로 내려앉았고요. 5위 카니발, 6위 아반떼, 7위 코나, 8위 소렌토, 9위 모닝은 인기 차종들답게 나란히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티볼리는 연식 변경을 앞두고 큰 폭의 할인과 노후 경유차 할인 덕분에 신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 10위를 차지했습니다. 10위권에 오르지 못한 브랜드의 차종들 중에서는 르노 삼성 QM6가 17위, 제네시스 G90이 18위, 쉐보레 스파크 20위가 가장 높은 순위로 집계됐습니다. 쌍용의 야심작 신형 코란도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1853대로 투싼과 스포티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23위에 머물렀습니다. 4월에 국산 승용차 브랜드별 점유율 상위는 현대, 기아, 쌍용, 제네시스, 르노삼성, 쉐보레 순서입니다. 국산차 브랜드 1위 현대는 그랜저, 소나타, 펠리세이드, 산타페 등이 상위권을 독식했고 4개월 연속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쌍용은 계속해서 브랜드 점유율 3위를 유지했고 르노삼성과 쉐보레는 제네시스보다 낮은 점유율로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5월에도 상위권 차종들의 쾌속 질주와 현대의 높은 점유율은 지속될 전망이며 완전 변경과 연식 변경 과정에서 순위가 뒤바뀐 소나타와 산타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면 장기간 파업에 시달리고 있는 르노삼성과 오랫동안 신차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쉐보레는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입 탑10입니다. 4월에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8,415대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9.6% 감소했습니다. 4월에 수입차 1위 차종 자리는 변함없이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차지했습니다. 2위 BMW 5시리즈는 전월에 이어 가까스로 1,000대를 넘어섰고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와 S클래스는 나란히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리며 삼각별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5위 렉서스 ES는 계속해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완전 변경으로 과도기를 거친 BMW 3시리즈는 6세대 구형 459대, 7세대 신형 165대로 합계 624대를 기록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량을 확보한 메르세데스-벤츠 GLC는 622대로 7위에 오르며 4월에 수입 SUV 왕좌를 거머쥐었습니다. 꾸준한 성적의 토요타 캠리는 8위, 신형 출시를 앞두고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는 9위에 이름을 올렸고 3월에 깜짝 3위를 차지했던 혼다 어코드는 성적이 하락하면서 순위가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4월에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볼보, 지프 순서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수입차 브랜드 1위다운 면모를 이어갔고 2위 BMW는 신형 3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신차들이 등장하면서 그간의 부진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볼보는 3월에 출시된 V60 크로스컨트리의 신차 등록 대수가 크게 늘어나 점유율 4위에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지프는 최근 풀라인업을 갖춘 신형 랭글러 덕분에 점유율 5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 시장은 국내 인증 지연과 물량 부족의 여파로 계속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볼보와 지프가 브랜드 점유율 5위 안에 들었다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대변하는 결과겠죠. 그러나 E클래스의 꾸준함에 3시리즈의 반등이 더해지고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물량 확보가 이뤄진다면 다시금 독일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치열한 할인 경쟁에 따라 매월 성적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진을 면치 못한 하위권 차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의 하위권 순위에는 단종 이후 물량이 모두 소진된 차종들과 또 부족했던 물량을 확보한 친환경 차종들이 대거 자취를 감추면서 진정한 비인기 차종들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4월의 최하위 차종 1위는 세단만 4대가 등록되는 데 그친 현대 i40입니다. 오랫동안 하위권에 맴돈 i40는 PYL 3총사 중에서도 가장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하위권의 터줏대감 쉐보레 카마로는 20대로 2위, 3위는 단종 이후 막바지 재고 물량 26대가 등록된 제네시스 EQ900입니다. 매월 초라한 성적으로 연명 중인 4위 쉐보레 임팔라는 머지않아 단종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월 기준으로 임팔라가 한 대 팔릴 때 그랜저는 186대나 팔렸습니다. 5위 르노삼성 클리오는 4월 초 중간 가격대에 트림을 추가해 라인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탑10의 중심에 섰습니다. 쌍용의 아픈 손가락 코란도 투리스모는 하위 6위에 오르며 상위 5위에 오른 카니발의 질주를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현대 벨로스터는 일반 벨로스터 92대, 벨로스터 N 48대로 총 140대가 등록됐고 현대 i30 역시 140대가 등록돼 사이좋게 공동 7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에 오른 쉐보레 이퀘녹스는 SUV의 높은 인기 속에서 가장 인기 없는 SUV로 완전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르노삼성 트위즈는 초소형 전기차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소비자들의 외면이 익숙해진 하위권 차종들은 파격적인 할인 등의 긴급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부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당분간 하위권 순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사 갈등으로 부분 파업이 장기화된 르노삼성의 차종들이 새롭게 하위권에 등장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르노삼성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영입한 구원투수죠. 르노 클리오가 등판한 지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에서는 클리오를 봤다는 목격담이 극히 드문데요. 소형차와 해치백이라는 비인기 차종들의 조합으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클리오의 출시 1년 성적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클리오의 월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8년 5월 출시된 클리오는 처음부터 신차 등록 대수 자체가 많지 않았지만 초반 3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신차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후 계단식 하락을 거듭했고 급기야 12월부터는 월 200대도 넘기지 못하는 바닥권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1년 동안 신차로 등록된 클리오는 총 4,095대로 월 평균 341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같은 소형차인 현대 액센트보다도 저조한 성적이며 가격대가 겹치는 준중형급 아반떼나 K3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벤츠 S클래스도 5,643대로 클리오보다는 많이 팔렸습니다. 다음은 1년 동안 클리오를 선택한 개인 소비자들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입니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58.2%, 여성이 41.8%로 일반적인 승용차들에 비해 여성 소비자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남녀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 이어 30대, 50대, 60대, 20대 순서입니다. 클리오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30대에서 40대, 특히 여성 소비자들에게 그나마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같은 기간 20대 소비자는 K3를, 30대에서 60대 소비자는 아반떼를 훨씬 많이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라면 한 차급 위의 차종을 더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르노 클리오의 출시 1년 성적을 살펴본 결과 월 평균 1,000대를 목표로 했던 르노 삼성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럽 소형차 시장의 강자 클리오는 르노 엠블럼을 적용해 수입차 이미지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상품성에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요. 당분간 부진한 성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대로라면 5세대 신형 클리오 출시와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4월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올 5월의 통계뉴스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